안녕하세요. 대박 플러스 박미라입니다.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유럽발 악재 코스피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유럽 금융시장은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국내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막지 못하고 2% 이상 하락하면서 1839포인트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더블딥에 대한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봐야 할지 저희 대박플러스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에는 원칙에 따라 성공적으로 투자하는 노하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 순서는 RV 인베스트먼트 정의경 센터 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곧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스트의 투자 비법 Back to the Real Basic이 이어집니다. 리얼 초보가 더 잘한다. 전쟁터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좋은 무기 하나. 리얼 베이직을 활용해 종목을 찾는다. Back to the Real Basic 지금부터 함께 합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우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와글와글 게시판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에 글 남겨주시면 강의 끝난 이후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매 시간대마다 무료 방송도 열리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점검으로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코스피가 박스권 안에서 움직였는데요. 오를만 하면 다음날 또 하락하면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수는 지지부진하지만 또 잘 찾아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겠죠. 지수의 흐름과 함께 오늘장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항상 보는 차트지만은 매번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저는 항상 다음 주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조금 저보다 실력이 좋은 큰 손들이 많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항상 키워드로 얘기해서 해외 요인이죠. 겉으로 보이는 외연은 이번 주 이렇게 된 것이 뭐 스페인 국채가 그렇게 되고 뭐 프랑스 신용 등급이 강등된다는 루머가 있고 이렇게 되면서 유럽 위기가 계속되면서 전체적인 세계 위기가 닥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사실은 본연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가 가장 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기타 법인이라고 되는 선물의 큰 손이 시장을 꽤 많이 좌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이 나타났는데요. 물론 해외 요인에 의해서 나중에 보겠지만 해외인에서 독일 지수라든가 미국 지수가 이번 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계의 동조화라고 그러죠. 전 세계가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던 거는 변동성이 꽤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선물되는 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이 아니라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주식도 비슷합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몇 달 전부터 얘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급락에 대해서 반등이 나타날 거다.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61.8%에 해당되는 1950 정도까지 올 거다. 1950이 오면 일단 물량을 축소하시고 그거를 돌파하는 걸 보고 돌파한다라면 다시 눌림목에서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이 반등은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 이 단기의 흐름 일봉이 8월 이후로 처음으로 MACD가 돌파를 해서 MACD와 삼선전환을 바탕한 일봉으로 인한 단기적인 상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주 금요일에 일봉이 무너졌습니다.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던 날 그렇게 됐죠. 자, 이렇게 떨어지고 MACD도 이번 주 마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렇게 삼선전환이 됐을 때 하락에 나타났을 때 그 다음 월요일 화요일에 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급등이 됐을 때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대량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외국인인지 국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타 법인이라고 얘기하면 증권사도 아니고 운용사도 아닌데 큰 금액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타 법인이라고 됩니다. 그 기타 법인이 잘 보시면 이 선물 계약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요즘에 꽤 많습니다. 4,400계약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보면 14일부터 이번 주죠. 첫날에 아까 봤다시피 상승되는 타이밍에 어떻게 됩니까? 상승될 때 신호를 보이고 이렇게 신호를 보이고 올랐었을 때 급등할 때 4천 계약 이상의 매도를 칩니다. 14일날 15일날 이렇게 매도를 친 것들을 지금 이익 실현하고 또
어제 더 매도를 치는 이런 형태의 계속 매도를 나타냅니다.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말로는 이렇게 4,000계약, 2,000계약을 하루에 친다라는 건 매우 큰 손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무슨 가물치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선물에 큰 손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고, 실제로 그 큰 손들은 외국인들하고 방향을 비슷하게 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매도 쪽에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도 쪽에 배팅을 하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나타난 상승에 대해서 하락으로 배팅을 하면서 그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일봉에 대해서 단기 흐름에 바탕으로 해서 일봉으로 했는데 일봉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상승이 된다면 1900에서 1920에 나타내는 여기 되면 물량을 축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봉이 돌파를 한다면 제가 주봉에서 했던 얘기와 똑같습니다. 하락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반응은 돌파하는 것을 성공한 뒤에 돌파를 한다면 눌목에 따라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올라온다면 고점 근처에서는 이걸 실현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그런 큰손들은 선물 매도를 때리는 겁니다. 선물 매도를 취해서 하락한다면 이익을 취할 거고요. 이번 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익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흐름은 오늘 흐름에서 무너졌다라면 어쩌면 다음 주에 더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상승을 한다라면 1900에서 1920 정도에서 이익을 취하시고, 하락을 한다 그랬을 때는 지난번 저점이 깨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이 흐름에서 지난주 저점이 얼마였습니까? 지난주 저점이 1813입니다. 1813을 무너뜨린다면 거기에 따라서 손절도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바탕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연말 랠리가 있을지 안 있을지는 이 월봉의 흐름에서 이 3년치가 지지를 받아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이렇고요. 수급적으로는 항상 이 추세는 계속됩니다. 외국인은 소극적 기관만 사고 있고 개인들은 팔고 있는 이 수급 형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8월 하락 이후 이 시장에 대해서 추세는 똑같이 수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올라온다면 이 반등은 제한이 있을 거다. 그래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반등은, 올라오는 반등이 추세를 뚫기 위해서는 기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이 거기에 가세를 해주고 공격적으로 해줘야만 이게 돌파가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은 제가 숲을 볼 때 어디를 본다고 그랬습니까? 환율을 봅니다. 환율을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환율에서도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의 불안감은 아직도 안정적으로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에 따라서. 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은 지난주 일봉이 무너지는 거에 따라서 올라온 거에 이용해서 다시 하락으로 배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하락이 만들어지진 않았다. 다음 주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똑같이 올라올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올라온다면 똑같은 겁니다. 1900에서 1920 온다면 일단 이익을 실현하십시오. 떨어진다면 지난주 저점을 깬다면, 일본 깬다면 손절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어디요? 여기까지 저점 가서 이 3년치에 해당되는 월봉이 지지되는 시점에서 재매수하는 형태를 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하락에서 지난번에 저점을 깰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승한다면 위에서, 하락한다면 깨는지 확인. 그래서 이걸 소위 박스권이라고 그러죠. 지금 박스권 형태의 단기 트레이딩 위주의 시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장이 되는 이유는 시장 자체 수급도 특별함이 없거니와 시장보다는 외국인도 그렇고요. 외국인이 이렇게 소극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선물에서는 6,000계약, 7,000계약을 하루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매우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물 공격적이고요. 또 덧붙여서 기타 범위로 대표되는 선물 큰손들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의해서 예전 같으면 뭐 20포인트 정도 움직일 것이 지금 40포인트, 50포인트로 크게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지수에서 된다라면 지지를 하겠지 생각한다면 그 시점부터, 돌파를 한다라면 그때 따라가는 형식으로 박스권 트레이딩의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형태가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업종,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거는 다 개별적으로도 판단이 되겠죠. 단지 시장은 좋지가 않다. 제가 한 두 달 전쯤에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좋고 안 좋고는 그럼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가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닐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시장이 좋다 그랬을 때는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내가 잡은 종목이 차트가 좋아서, 추세가 좋아서 상승하고 있더라도 20% 정도 된다면 일단 이익 실현하는 버릇. 뭐 코스닥은 좀 더 볼 수 있겠지만은 우량주 다 천억, 이천억 이상의 중소형주, 중대형주라면 20% 정도 수익이 난다면 이익 실현하는 버릇을 들어야 됩니다. 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따라서 내가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수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변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주 하듯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풀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과 상품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길래 이렇게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풀 보면요. 네. 자, 여기서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환율에 대했죠. 환율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이라고 그랬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환율이 이 흐름에서 이 빨간선 두꺼운 선이 20이죠. 그죠? 이걸 돌파를, 삼선전에 돌파를 하고 MSD가 밑으로 가면 옆으로 가더라도 하면 환율이 안정이다. 환율이 안정이라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위에서 오히려 계속 올라가고 있죠, 환율이. 그리고 이번 주는 더 올라왔습니다. 이 올라오는 건 뭡니까?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죠.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요. 외국인이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거에 불안감입니다. 전체적으로 자기 자국에 있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덧붙여서 자국에 대해서도 불안한다면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더 불안하겠죠. 그 전체적인 불안감이 여기 환율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환율이 이렇게 하락을 돌파해서 안정 추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은 여기에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환율이 이렇게 상승되니까 이번 주 나중에 업종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슈가 나오죠. 내수주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출주가 전체적으로 다시 꺾이고 삼성전자가 대표되는 수출주가 꺾이고 내수주가 살아가는 이 형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환율이 다시 상승한다고 보면. 그런데 환율조차도 이렇게 박스에 걸려있죠. 이게 다음 주에 어느 방향으로 튈지, 다음 주 한 주에 될지 아니면 다다음 주가 될지. 그런데 혹시라도 나쁜 일이 벌어져서요. 말 그대로 정말 프랑스에 대해서 신용등급이 강등이 된다든가 아니면 스페인 국채 된다든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변동성이 크게 돼서 이 환율이 지난번에 고점인 여기를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국인들은 지난번처럼 또 공격적으로 매도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게 지금 주식으로 배팅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배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지금 안정세를 취할 줄 알았는데 다시 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박스에서 벗어나는 방향이 여러분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봐야 될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은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가 되고 이번 한 주는 환율이 상승되는 것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품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제조업이라든가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 이런 것들을 볼 때 은과 구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이번 주 보면 전체적으로 은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구리도 보면 이번 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등하고 나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저점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더 나빠진다는 아니지만은 뭔가 좀 나아지는 듯 하더니 다시 나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금속 광물주나 철강주가 그다지 힘을 내지 못하고 있겠죠. 바닥에서 힘을 내고 올라가다가 전체적으로 상품이 떨어지니까 그쪽 업종 종목들도 다 힘을 잃고 있는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이게 살아나지 않는 한 철강금속이라든가 비금속 광물주는 살아나기가 힘들다고 보시는 게 뻔합니다. 그나마 전체적으로 상품에서 나은 거는 WTI입니다.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우리한테는 좋지 않느냐. 우리는 유가를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기업들은 나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요. 상품지수에서 유가는 제가 볼 때는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는 화학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학업종이라든가 정유업종에서 이 유가가 상승을 다만 기업의 수익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당장 쓰는 차, 자동차의 기름값이 높아져서 싫은지는 모르지만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유가가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뭐 일봉으로 볼 때 오늘 하루 꽤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 유가마저도 떨어지나 그러는데 그 흐름 자체는 천천히 그림 보시면 이제 조금이죠. 주봉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조정을 보일 때 조정 등급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유가가 힘을 발휘하는 한 연말까지는 급격히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변수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 유가가 떨어진다라면 상품 중에서 그나마 상승세를 취하고 있는 유가도 떨어진다라면 사실은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화학업종이라든가 정유업종조차도 힘을 잃습니다. 어쨌거나 유가가 더 힘있게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조정을 보이는 바람에 제가 관심을 계속 키우고 있는 업종에서 이야기했지만 SK이노베이션이 이번 주도 돌파를 못하고 있는 형태.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도 신호를 완성을 못하고 있는 형태.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를 보이는 상품 중에서 가장 난 유가가 이번 주는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 조정은 윗골을 만들어서 차트는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위험한 신호라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왜? 이제 처음이거든요. 상승을 보이고 조정을 보여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죠? 52평에서 처음 눌림목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아직 5 눌림목도 오지 않은
강한 상승세에서 이제 처음 나타나는 조정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정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한테 투자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안 가니까요. 반도체 가격이 이제 똑같은 말 하기도 지쳤죠. 이때부터 다음 주면 오르겠지, 다음 주면 오르겠지 했는데 여기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은 안 하고 있지만은 상승도 못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선반영돼서 올랐던 반도체 업종이 미국에서조차도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힘을 잃고 있습니다. 왜? 반도체가 안 가고 있으니까요. 상품이 안 가고 있는데 그 회사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주식은 미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반도체가 힘을 잃고 있다.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그 전기전자 업종에서 반도체 업종이 아니라 스마트폰 부품이라든가 스마트폰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상품으로 볼 때 언구리, 유가, 반도체 이렇게 봤을 때 그나마 남아있는 쪽은 상품에서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는 쪽은 유가입니다. 그래서 투자했을 때 이런 상품과 관련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정유업종이라든가 화학업종이 어쩌면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는 그런 신호가 아직 전이되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독일 지수를 보면 우리와 달리 독일 지수는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MACD가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조금만 옆으로 가거나 돌파를 한 다음에 MACD가 가는데 삼성전환도만 상승으로 전환했을 뿐이지 그 뒤로 조정이 계속 저점을 낮추는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ACD가 돌파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상승의 힘만 보여줬지 실제로 매수 쪽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독일이 취하고 있습니다. 왜? 이때까지만 해도 유럽이 뭔가 해결되는 듯 하더니 그 다음에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이 보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 자체가 불안성 정도로 지금 상승으로 전환하려다가 힘을 잃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해결이 된다라면 MACD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독일 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3선 전환은 됐고요. 이게 하락으로 돌아설 거냐 아니면 MACD가 상승으로 돌파될 거냐에 따라서 연말 랠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유럽 쪽에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독일보다는 조금 더 강합니다. 그 두 개를 비교한다라면 굳이 나누면 전통주가 조금 더 강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에서 IT주가 강할 줄 알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우지수가 오히려 조정이 약하고요. 나스닥은 조정이 조금 더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수도 나타날 거고요. 오히려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됐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기는 이릅니다.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선 전환을 했고 MACD도 돌파된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은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매수의 기회를 주어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오히려 제일 낮고요. 유럽 시장은 독일 지수가 불안성으로 그냥 3선 전환만 했기 때문에 MACD가 돌파를 한다라면 연말 랠리가 가능하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을 그렇게 판단하고요. 상품들은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가 이렇게 가고요. 상품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업종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분명히 안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를 돌파만 하면 좋을 텐데 그 돌파 하나를 못해가지고 계속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전에 떨어졌던 것에 비해서는 지금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에서 살펴보면 상승으로 돌아섰던 거지 후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해왔던 업종이 어떻게 되나요? 코스닥에서 두 개 인터넷 업종과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있습니다. 그 두 개 업종조차도 굉장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보면 인터넷 업종도 이제 어느 정도 힘에 부쳐가는 이 정태가 둘 다 상승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요. 이 흐름은 사실은 주봉이 아니라 월봉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월봉에서 상승이 이 조정을 보이고 올라갔고 이 조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 힘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세는 금방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세 있는 업종 그리고 상승세 있는 종목을 투자하는 이유는 이렇게 비싸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도 깊이 안 나고 조정 보였을 때 기관 투자자라든가 외국인들이 먼저 산다라는 거죠.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먼저 사질 않습니다. 상승세에 있는 게 조정을 보이는 종목에 투자를 먼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상승세에 있는 업종을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냐면 상승세에 있는 업종이 조정 보일 때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그 투자 습관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도 항상 이용만 당하는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 업종이 조정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정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이 기회라는 것이 너무나 뒤에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얘기 드렸던 좋은 종목과 돈을 버는 종목에서 좋은 종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업종 계속 이렇게 가고 있고요.
디지털 콘텐츠 접종이 이번 주는 조금 더 조정이 큽니다. 왜 지금까지 상승세로만 보였던 힘이 이번 주에 꽤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콘텐츠 접종에 있는 종목들의 하락도 상당수가 큽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좋은 종목과 돈 버는 종목이 있습니다. 좋은 종목은 분명히 이거는 많이 갔다. SM 5만원이다. 좋다. 하지만 5만원인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됩니까? 이렇게 주봉에서 나타나는 그림이 이미 마무리된 건 어디서 사야 된다 그랬습니까? 월봉에서 사야 됩니다. 월봉에서는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160인데 여기까지 떨어지길.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제가 뭐 15,000원, 18,000원 하던 네오이즈 인터넷을 13,500원, 20-30% 이상의 조정을 보일 때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는요,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미 상승이 꽤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간다는 눌림목이 주봉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 해야 됩니까? 월봉에서 조정. 고점 대비해서 월봉은 최소한 30% 이상이 눌려져야 됩니다. 그럼 그때가 옵니까? 옵니다. 왜? 상승이 꽤 깊기 때문에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종목, 상승이 만약 시작됐거나 아니면 상승이 꽤 시작돼서 정말 오래돼서 좋은 종목을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할 때는 눌림목을 월봉에서 찾는 깊이가 꽤 크게 잡아야 되는 그런 버릇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접종 이번 주 나타나는 조정이 있지만 이게 어떤 뭐 신호를 나타내기보다는요, 유일하게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도 좀 깊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 업종만이 유일하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이고 상승세가 나타났고 처음으로 지난주 5, 2평 됐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좋았다라면 이렇게 눌림목에서 잡은 것들이 고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5, 2평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냥 이 정도의 유야무야가 됐습니다. 보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좀 살아있는 것처럼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를 보이고요. 조정이 보였다면 그 다음 주는 상승을 보탠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승을 못하고 음봉이 나타났죠. 그래서 또 다음 주는 오히려 조정이 더 깊게 나타날 수도 있는 형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까 말했던 대로 시장 전체가 무너진다라면, 왜냐하면 이 전기전자 업종에서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져서 지수가 무너질 때는 전기전자 업종도 지수로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개별주는 어쩌면 다른 형태를 취할지 모르지만 이 업종은 여기서 조정이 깊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전기전자 업종이고요. 하지만 그 조정이라는 것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매수 기회를 준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보다 상승세를 먼저 봤던 통신업종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보면 삼성전환도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MSCD도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이 사실은 통신업에 나타난 거는 LG유 플러스, KT, SK텔레콤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인수한다고 해서 변동성이 생겨서 거기에 따라서 업종 전체가 무너지는 형태가 있고요. LG유 플러스 차트를 보면 아직 그렇게 나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한 원칙이기 때문에 업종이 무너졌을 때는 그 업종 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제가 물량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죠? 동원 F&B도 음식료 업종이 떨어질 때 줄였고요. 그 다음에 경남제약인가요? 경남제약도 떨어져서 의약품 업종이 무너졌을 때 제가 물량을 축소해라 그랬습니다. 이익이 나 있던 손해가 나 있던 업종이 무너졌을 때는 비중을 가볍게 해야만 전체적으로 그 개별 종목에서의 강한 상승세든지 아니면 지켜내는 힘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신업종은 유감스럽게도 이번 주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통신업종 내에 제가 추천하고 있는 종목 LG유 플러스는 물량을 반을 줄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 있던 것이 통신업이 벗어나서 이제 3개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듯 말 듯 해 보였던 것들이 업종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의약품 업종이 왔다 갔다 했었죠. 주도주는 없지만 차트상으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MSCD가 돌파를 못하고 밑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의약품 업종 아직은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의약품 업종에서는 주도주가 없다. 오히려 코스닥에서 뭐라 그러죠? 보건 정책을 통해서 복지 테마에 걸쳐서 헬스케어 관련주 그런 의료기 쪽이 오히려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했던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어떤 뭐 건강보험에 노인들 털리가 적용된다든 이런 뉴스에 덧붙여가지고 의료기기가 오히려 의약품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종 전체는 아직은 상승세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거 관련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나쁜 형태가 아니라 좋은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서 오히려 종목을 갉아먹지는 않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업종은 물러났고요. 계속 보고 있는 화학이라든가 유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바탕돼서 서비스 업종을 저희가 보고 있죠. 서비스 업종 보면
삼선 전환은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MSCD가 계속 똑같이 의약품처럼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업종 내에 있는 SK이노베이션을 제가 주도주라고 보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도 계속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 아까 독일하고 똑같죠? 삼선 전환 했지만 MSCD는 돌파 못하고 형태 완성되지 못하고, 하지만은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시장 변동에 따라서 제일 먼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업종이다. 그래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떤 호재를 못 찾으니까 중국에서 내수를 찾는다. 그래서 섬유 회복주가 전에 떨어졌었는데 상승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MSCD와 삼선전환이 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업종과 섬유 회복 업종이 다음 주에 어떤 상승세를 나타난다면 다음 주에 상승세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오는 사람 있으면 가는 사람 있듯이요. 통신업이 벌어지니까 내수 쪽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형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섬유 회복이라든가 서비스 업종이 아직은 완성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업종 내에 종목을 찾을 노력은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은 전체적으로 살펴봤었는데요. 관심을 기울여야 될 새 업종, 그리고 상승세에 있는 업종, 새 업종, 그리고 통신 업종은 하락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죄송합니다. 종목도 줄여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면서 업종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대응 전략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센터장님의 관심 종목들이 담겨있는 포트폴리오 정말 궁금한데요. 이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있는 관심 종목들 AS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시장하고 업종만 얘기하다 보니까 항상 보면 개별 종목에 대한 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별 종목을 조금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교체를 한 종목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8개가 있습니다. 8개 중에서 밑에 있는 3개는 이미 더 이상 매수해야 될 거 없고 언제 자르느냐 익실을 해야 되고요. 그 사이사이 익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5개 정도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면 이렇게 11월 4일날 제가 추천했고 10월 28일날 제가 여기 출연하는 날짜죠. 금요일날 그 날짜에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저희 기준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분할을 한다. 1차가 성공해야만 2차가 들어가는 거고요. 2차가 성공해야만 3차가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3차에서는 2차를 통해서 월봉이 만들어져야만 월봉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 그리고 1차 매수에도 어떤, 여기는 그냥 평범하게 제가 해놨습니다만 주봉 5선이 오기 전에 목요일이라든가 금요일 정도에 주봉 5선이 안 온다. 그런데 1봉 10선 근처에 있다 그랬을 때는 저는 1봉 10선에서 매수를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상승되는 차트는 다음 주 되면 주봉 5선이 다음 주로 바뀌어버리면 올라져버립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11,000원이었던 것이 이번 주는 11,4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5선에 안 왔지만 1봉에서는 그 근처에 왔다 그랬을 때는 매수를 하는 형태. 그래서 빠르게는 아닙니다. 신호가 왔습니다. 신호가 왔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는 이렇게 급하게 1봉 10선에 온다라면 그거는 조정이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목요일, 금요일 정도 될 때 어떤 조정이 1봉 10선까지 온다라면 저는 그거를 미리 조금 사는 형태의 매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8,030원을 안 사도 됩니다. 왜냐? 이건 월요일, 화요일에 왔고요. 신호를 보셨을 때 목요일이 됐을 때 목요일, 금요일 날 7,500원 왔기 때문에 사실은 7,500원에 다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칙을 무조건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0일 일봉 10선에도 샀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를 취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 7,765원입니다. 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실제로 후성의 종목을 보면 종목도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숫자보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죠? 신호가 나왔고 MSCD가 돌파했으니까 이때 신호가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뭡니까? 저희한테 조정이 와야만 매수하는 기회가 됩니다.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을 반겨야 됩니다. 왜? 나는 조정이 많이 나와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많이 하락됐을 때 매수가 됐고요. 이번 주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승의 모습이 뭐 수익률은 1.87% 나오고 있지만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호가 나오고 조정이 보여서 내가 매수가 됐다면 이번 주 전고점을 뚫는 형태를 채야 됩니다. 그런 형태가 바로 다음에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정도겠죠.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그 전주에 신호가 나와서 이렇게 10, 그 다음에 주봉 5 이렇게 매수된 평균 단가 11,050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신호가 나오고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좁아서.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조정의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주봉 5선에서 매수되고 나서 이번 주 어떻게 됐습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여기 매수된 것이 13.6%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1차 매수가 성공을 했고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조정이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조정이 오면 어디서 삽니까? 주봉 12평에서 사면 됩니다. 12평이 안 오면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라면 더 추가 매수할 기회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가 나와서 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분할 매수한 첫 번째 매수가 이번 주에 이렇게 전고점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차 매수를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6%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덕전자를 그 전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대덕전자 똑같이 일봉 10선과 주봉 5선에서 분할 매수된 것이 1,400원 평균 단가입니다. 대덕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가서 신호가 여기서 나왔죠. 그죠? 언제 주봉 5선이 올까? 쫓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계속 가버려도 나는 주봉 5선을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1,300원과 1,500원에 체결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체결된 후에 이번 주에 고점을 11,950원인데요. 고점 근처까지 가는데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 주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조정이 오면 매수를 안 하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건지는 어떻게 판단? 고점을 뚫어야 됩니다. 이 고점을 못 뚫는 이유는 대덕전자는 제가 맨 처음 추천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월봉이 있죠. 월봉이 하락 추세로 돌아섰고 어떻게 됐습니까? 11,450원입니다. 월봉에서 11,45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1차와 2차 매수를 통해서 2차까지는 이렇게 성공을 했을 때 들어오면 매수를 합니다. 그 통해서 월봉이 상승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3차 매수에서 월봉 5선에서 매수하고 그렇게 되면 쭉 갑니다. 이 대덕전자라든가 이렇게 제가 할 때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가 추천한 종목은 이렇게 단순히 차트가 나왔기 때문이 아니고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수급, 기본적인 수급과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 소속되어 있는 업종이 태클은 걸지 않는 도와주면 좋고요. 최소한 방해는 안 하는 업종이어야 된다. 그렇게 네 가지를 제가 MIN이라고 종목 선택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크게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대덕전자, 후성,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게 있겠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라 그랬습니다. 최근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개인이 산다라면 추천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에서는 외국인들은 이익 실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왜? 11,400원에서 월봉에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무적으로 해서 기본적인 분석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분석을 여러 가지 볼 필요 없습니다. 회사를 찾아갈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는 거는 단순히 영업이익만 보라고 그랬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344억인데 지금까지 6개월까지 250억이 내고 있다. 그러면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면 올해는 500억이 될 거다. 500억이 났을 때 펄을 10을 적용하면 5천억 정도다. 그래서 이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이것조차도 싸질 거고요. 지금은 여기 나타내는 퍼가 비싸다 싸다 판단할 게 아니라 적정한 가격이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중에서 적정하다라면 이익 실현할 거고요. 아니면 앞으로도 이 성장세가 계속될 거다 그러면 이 성장이라는데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종목을 제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대덕전자 장중에는 11,900원까지 갔지만 이 형태가 이번 주 못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조정이 나타난다면 추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11,950원을 주봉해서 뚫을 때까지 추가 매수는 없이 지켜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수익이 계속 나고 있으니까 기쁜 마음에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그 전전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면 꽤 많이 가는데 시장과 똑같이 가다 보니까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 신호가 나왔고요. 그래서 52평에서 여기 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597,000원, 599,000원대에서 매수가 되어졌고요. 실전에서 655,000원까지 갔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이 상승세라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가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장이 돼서 판단을 한다라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어디에 저항선이 있나요? 여기 저항선이 있죠. 월봉이 상승으로 돌아서기 전에는 이게 힘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이렇게 하락세였던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쳐왔다라면 65만 원 건쳐서는 일단은 이익 실현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일단 원칙대로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뒀다고 했을 때 지금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12평에 왔다라면 저는 추가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12평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런 형태가 옆으로 간다라면 저는 추가로 더 매수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2차 매수까지. 2차 매수를 통해서 고점을 뚫고 월봉에서도 고점을 뚫어진다라면 이거는 수익이 더 날 수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우선주는 시장에 투자하는 기분입니다. 삼성전자 안 투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에 투자하는 이유는 배당까지 나오니까 오히려 더 좋게 판단하는 거고요.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가진다라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여기서 월봉이 만들어진다라면 어쩌면 저희 시장은 연말 랠리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전체적인 외부 변수라든가 전체에서 못 간다라면 분명히 2선에서 장선에 또 부딪혀서 못할 겁니다. 제가 항상 하듯이 한 두 달, 세 달 정도에서 이 선에서 계속 저항을 부딪힌다면 그때는 종목을 교체하거나 끝내는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2차 매수까지 통해서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LGU 플러스는 2차 매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LGU 플러스 보면 LGU 플러스가 신호가 나왔고요. 52평에서 1차 매수해서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평에서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12평 매수하고 나서 지금 양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차트만 본다면 LGU 플러스는 오히려 고점을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가 소속되어 있는 업종이 통신 업종입니다. 그래서 업종의 차트가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량을 축소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지금 현재 1차와 2차를 해서 70%가 투자가 됐죠. 전체적인 이 금액에 내가 투자하겠다는 금액이 70%가 투자한 금액이지만 월요일 시작가로 해서 35%를 줄이는 형태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원칙인 거죠. 종목은 살아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목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종목 소속되어 있는 업종이 무너졌다면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U 플러스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네오이즈 인터넷 시작하는 것 자체가 4월 15일이고요. 9월 30일은 월봉에서 제가 사라고 했던 타이밍이죠. 13,5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13,500원이 50% 수익이 나는 22,000원, 2만 얼마까지 갔었죠. 신호를 보면 이렇게 주봉에서 저희가 사들어간 게 월봉에서 똑같습니다. 그 전에부터 시작됐고요. 1차, 2차 매수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월봉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월봉 5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3,500원에 10월 5일날 들어갔고요. 이 13,500원 샀던 거는 또 50% 수익을 둬서 2만 200원까지 갔기 때문에 50%에서 수익을 취하는 형태. 그리고 남아있는 형태 전체적으로 90%를 투자를 해서 27.5%의 물량만 지금 남아있는 형태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이 밀리는데 이렇게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다면 90%를 다 투자한 형태가 2만원까지 갔던 게 14,800원을 갔다라면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50%의 이익을 했기 때문에 가벼워진 몸으로 이겨 버티는 겁니다. 왜요? 월봉에서 또 한번 10이나 20에서 지지받아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2만원 가는 종목을 이제 다음에 얼마에 삽니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12,000원 정도 오면 매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돈 버는 방법입니다. 좋은 종목이지만 이 좋은 종목을 짧게 매수하면 안 됩니다. 왜? 이미 주봉에서 할 걸 다 했기 때문에. 할 걸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서 사야 됩니까? 사고 싶다라면 큰 조정이 나타나서 월봉에서 사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를 주봉에서 짧게 하다가는 크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종목, 이미 상승이 꽤 많이 된 종목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삼성전자 우선주가 상승 쪽에 투자하고 배팅을 하고서 가고 있다라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죠. 코덱스 인버스에도 투자를 하고 있죠. 코덱스 인버스 보면 유일하게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마이너스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코덱스 인버스를 보면 이렇게 상승 신호가 보이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바로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한 번 나타나고 나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서 코덱스 인버스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아까 시장에 봤을 때 그 삼성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는 인버스를 끊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 코덱스 인버스에 대해서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라 생각하고 보십시오. 전에 했던 이 저점, 코덱스 인버스가 이 저점을 깬다라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때 저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50% 물량을 줄였습니다. 그죠? 그때 물량을 축소했을 때가 코덱스 인버스가 그때 그 잘랐던 금액이 안 나와 있네요. 하여튼 그때 한 7% 정도의 하락을 보였을 때 손절을 했습니다. 이 시점. 그래서 코덱스 인버스의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800원을 다시 이탈한다. 코덱스 인버스가 밑으로 가려면 시장이 상승을 해야 되겠죠. 코덱스 인버스가 7,800원 이탈해서 새로운 점을 저점을 만든다 그랬을 때는 시장이 상승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인버스를 손절하십시오.
50%의 물량만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다시 위로 가서 간다라면 우리가 우려하는 굉장히 큰 급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과 반대로서 투자하는 기분으로 물량도 지금 가볍게 줄여져 있고요. 그 형태로 지금 인버스를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원 F&B는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에 봤지만은 참 이걸 보면 제가 원칙에 무서움을 느낍니다. 네. 동원 F&B 아시겠지만은 네. 차트가 무너지는 건 아니고요. 이 보십시오. 이렇게 크게 급락이 나타납니다. 흐름에서 신호가 나왔고요. 52평에서 매수를 했고 12평에서도 매수했는데 12평 매수하고 나서 고점을 못 만들고 떨어졌습니다. 얼마요? 7만원 하던 것이 5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흐름에서 어떻게 됩니까? 삼선 전환되려면 여기 가격이죠. 종가가 52,500원을 이탈해야 되는데 2주에 걸쳐서 52,500원을 종가에서 이탈하지 않고 버텨내죠. 그러고 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왜요? 음식료 업종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환율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수출주가 아니고 내수주에 대해서 관심이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전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업종이 무너졌기 때문에 50%의 물량을 손해를 났던 형태 7%에 났을 때 손절을 했습니다. 가벼운 형태로 40%의 물량만 남아있는데 그게 자체가 지금은 고점을 만들어내고 20%를 수익을 내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몸을 가볍게 내지 않는다면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낼 때까지 이 기간을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인내하기 위해서 물량을 손절을 하는 겁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다라면 내가 버텨낼 수 있고요. 그런 형태로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있고요. 굳이 하나를 얘기한다면 후승이라는 형태가 아까 봤지만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후승과 똑같은 주에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제가 후승을 쳤는데 그 주에 신호를 보였던 종목 중에서 한전 기술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후성과 한전 기술을 제가 비교를 하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어쩌면 종목 교체가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는 신호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업종이 가고 있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제 방송을 다시 보긴 보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MIN이라고 해서 업종이 상승세인가 아니면 수급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 전고점 삼선전환 MACD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종목을 선택을 하시고 그 종목을 이렇게 눌림목마다 매수한다라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지만은 전체적으로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코덱스 인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익이 나고 있는 형태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형태를 취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센터장님의 관심 종목 총 8개가 담겨 있었는데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이들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대응 전략 잘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요즘처럼 흔들리는 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좋은 말씀 준비하셨다라고 하시니까 말씀 들어볼게요. 예. 아, 그리고 제가 추천한 종목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궁금증이 있거나 어떤 질문하실 분이 계실 때는 제가 만들어 놓은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RB 인베스트먼트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셔가지고요. 거기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공적인 개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배우고 따라야 할 세 가지입니다.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가 닮고 싶은 투자자로 윌리엄 오닐을 얘기 드렸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책으로 많이 뵀으니까요. 그분 책들 중에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좀 잉크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 매수 원칙을 세워 최적의 종목을 선택하고 차트를 이용해 올바른 매수 시점을 결정한다. 두 번째, 매도 원칙을 세워 매도 시점 또는 손절매 시점을 결정한다. 세 번째, 하락세, 상승세로 접어든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적절한 방법 및 도구를 찾아야 한다. 제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 제가 하는 말하고 이분이 했던 말하고 비슷한 걸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보고 이걸 바탕으로 제 원칙을 만들어냈으니까요. 매수 원칙과 매도 원칙. 매도 원칙의 기준은 손절매입니다. 그리고 매도 원칙은 제가 얘기했죠. 52주 재고가 50%, 20% 시장에 따라서 영업 이익을 취하는 그리고 조정 시에 어느 시점 되면 손절하는 형태 이거를 원칙을 세워서 그대로 합니다. 매수 원칙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종목을 찾는 기준으로 제가 MIN이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세와 상승세로 접어드는 시점이 뭐냐에 따라서 삼선전환과 MACD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보면서 제 나름에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리얼 매직 차트를 통해서 매매법과 MIN을 통해서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한테 전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요? 이분한테 배웠기 때문에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 나름의 기준에서 만들었고 제가 배운 거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배운 거를 여러분한테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이렇게 원칙이 좋고 매수 매도 원칙이 좋고요. 종목 선택 기준이 좋고 이렇게 시점을 찾아내는 게 이런 게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이 빠뜨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해야 합니다. 원칙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앵커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투자 원칙은 단순해야 합니다. 와인잔의 다리도 명중시킬 수 있다고 자신해 하는 사람에게 전쟁에서 돌아온 퇴역 군인이 퉁명스럽게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의 총이 당신 가슴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실제로 이게 많습니다. 모의 투자를 하거나 이론적으로 할 때는 수익을 내는 방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 가면 그렇게 안 됩니다. 왜요? 제가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전쟁터라고요. 사방에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총이 저를 겨누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 돈을 뺏으려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떤 시장이라고 그럽니까?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해 있고 욕심과 좌절이 같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 1년의 시간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데서 내가 올라갈 땐 더 갈 것 같고 떨어질 때는 이제 멈출 것 같은 그 복잡한 시장에서 나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매매 원칙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제가 번번이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신호가 나오면 저는 끊어버립니다. 왜? 변수를 만들면 만들수록 행동이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여기 얘기처럼 아무리 스스로 할 때 잘 총을 잘 쏜다 그러지만은 정말로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총을 쏠 수 있느냐?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정말 총 잘 쏘는 사람도 사람을 통해서 쏴본 적 있느냐? 이 군인이 얘기하는 거죠. 전쟁터에서 총을 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요? 머리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한 생각이 없어야 되고요. 신호가 온다라면 해야 됩니다. 거기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뭡니까? 원칙에 단순해야 되고요. 그 원칙을 스스로 믿어야 됩니다. 원칙을 믿는 이유는요. 그 원칙을 믿은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데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원칙도 단순해야 되고 그 원칙을 결정한 나도 믿고 그래서 그 원칙대로 하신다면 여러분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투자 원칙을 세우되 그 원칙은 단순해야 한다. 저도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강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박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